여러분, 저는 멋진 캠핑카에서 잘 좀 말하고 있는 시동키고 씨. 멋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노상에서 내일 낚시 가는 우리 형님들과 한 잔만 하겠습니다. 한 잔만 하는 거예요. 아, 내일 낚시 뭐 낚시 없나? 낚시 안 해. 오늘 메뉴는 거식입니다. 뭐 바닷거 뭐 이런 거 아니고 장어. 아, 장어 있었네. 어두운 거. 젓갈. 아, 젓갈도 있었네. 젓갈. 젓갈. 쌍둥이네 젓갈. 박호수. 아, 이름이 호수. 사장님이 보니까 호수 같은 많이 읽으신 분이요. 응? 이거 협찬 받았어요. 젓갈. 자, 자, 이거 뭐요? 그거 까먹었어요. 이거요? 다 빨개 갖고 모르겠어요. 아우. 에? 짱어. 짱어도 협찬 받고. 요거는 우리 젓갈은 어디였지 아까? 준봉역내 50도 준봉역내 우리 100%님께서 아유 안녕하세요. 네. 누나누나TV 여기는 저기 아 이분도 누나누나TV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형님들이랑 저는 내일 낚시 안 가요. 이제 형님들이 내일 낚시 가신다고 하고 저는 그냥 들러리 그 식충 건배 내일 많이 잡으세요. 나와. 어? 아우 낚시가 없다. 뭐가요? 물이라서 물 뒤집어져가지고 안 돼. 이거 맛있네 이거. 수고. 아 마늘 맛있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요? 와, 고추 맵다. 보이나? 아우! 이렇게? 이게 젓갈만 이렇게 나와갖고. 그냥 먹고. 모든 음식은 이런 야외에서 먹어야 꿀맛이에요. 어. 네? 어. 오늘은 어떻게 하죠? 잘. 딸판이 좋다. 딸판 하나하나 떼가지고. 네? 하나 떼가지고 꿀질 좀 했어. 딸판 하나하나 떼갖고. 딸판이 잘. 잡을 줄은 알고요? 맛있지? 맛있다니까, 햇반이. 쌀밥은 그건 일주일 전에 먹은 것 같아, 진짜로. 빨리 라면 먹었어요. 빨리 라면. 이따 라면 먹을 건데. 이따 라면 먹는. 이제 조금만. 내려올 때부터 던지시더니 죽이 싫은가 봐. 아. 홍성이죠. 된장 찍어서. 아 이거지 이거. 이거지. 아. 여기다가 좀 짜더라도 좀 빨리 먹어야 돼. 눈물 띄기 빨리 와. 빨리 좀 올려서 저 조금 식혀야 녹을 수가 있어야지. 아, 어둡네. 형님 상추 모자라갖고 밖에서 뜯어갖고 왔어. 여기서 뜯어온 거요? 예. 태풍에 자란 상추. 그 와중에 씻고 왔다요. 아 예. 아 저 알아서 다 해갖고 왔어. 이거 해초 아니요? 네. 드셔보십시오. 태풍 맞고 자란 상추. 하나 더 해줄까? 난 반어. 한 박스 있어. 한 박스. 햇반 한 박스 있어. 차에. 시커 먹어. 이거 맛있다. 젓갈이랑. 젓갈이랑.
젓갈이랑 가슴밥이랑 콩합이 찰떡이네. 찰떡. 찰떡이죠. 원래 밥안주가 최고예요. 아 그래? 네. 그렇군요. 많이 매우신가 봐요. 고추 먹었어요? 몰라. 고추가 산만하다. 우리 젓갈은 안 먹고 밥만 먹고 있었어. 희망이 되니까 김 하나 더? 와 상추에 김에 밥이면 진짜 쓰러져요. 쓰러져. 지금 뭐 소고기 제발 지금 먹는 게. 맛있어요. 뜨거울 때. 뜨거울 때 뭐. 아, 김 넣고. 어 그렇게 먹는 거요? 네. 밥을. 상추에 김을 나? 어 그럼요. 어? 뭐야? 얘는 뭐 다람쥐요 지금. 먹고 있어 지금. 다람쥐고. 월동진다는 겨? 네,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지. 이걸 그래. 이만큼 짜나. 어. 그리고 얘가 살짝 늦잖아요. 그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밥이 식잖아 그럼. 싸이잖아. 어? 맛있네. 괜찮다니까요. 그게 맛있다. 전망 좋고. 좀 놓아 빨리. 이게 문제네. 테이프를 거꾸로 붙이면 안 돼. 빨리 들어가요. 예, 알았어요. 와, 이건 냉동 탑차에 에어컨도 나와요. 에어컨도 나온다고? 에어컨이 어디 있어? 아, 저거. 에어컨 있어. 아, 에어컨이구나. 와. 와. 와, 간편하네. 테이프 하나 하면 끝나네. 안에서 위로 붙여버려요, 그냥. 길게. 두 군데. 알았어. 붙여볼게. 꽉 눌러, 형님. 손으로 막 꽉꽉 눌러.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장난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거는. 장난하냐고. 밖에서 붙여야지, 밖에서. 뭐하냐. 내가 일단. 제일 여기... 안에서 붙여. 붙이고 나와, 저 안에서 붙여. 그니까. 여기 끝에는 나중에. 다 떨어지잖아, 지금. 아. 짜증나, 진짜. 테이프가 안 좋아, 지금. 테이프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차라리 붙이고 나와야지. 붙여서. 아니 저 안쪽에서부터 붙이고 나와야지. 멍충아. 아, 이 똥멍충아. 아니 크게 얘기해줘. 이 똥멍충아. 딱 좋아. 아니 저 안에서부터 붙이고 나와야지. 들어와요 이제. 뭘 들어와. 밖에서 그때 붙였는데 밖에 다 붙이고 들어가야지. 안에서 붙일래?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없어? 이렇게 목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 해. 이렇게 들어간 거 이거 하나 끝이잖아 그냥. 오붓하잖아요. 뭘 오붓해. 오붓하기는 5분 후에 모기한테 물릴 것 같은데. 집이 두 명씩 갈 거니까 난 몰라. 나 안 자요. 나 집에 갈 거 택시 타고. 안 좋아. 일단 준비가 돼야지 뭐 맥주를 갖고 오지 뭐. 아, 모기 무서워 갖고 어디 들어가겠어. 아니요. 아니 예쁘게라도 한번 뿌려야 돼요. 아니 형님 안에는 없어 지금. 확실해요? 있어요. 네. 모기 저기 열 마리 저 대기하고 있구만. 밖에 있잖아 밖에. 아니 형님 머리 뒤에 있잖아. 모기 뭐 엄마 여기 날라다니잖아 여기. 엄마 와 진짜. 먼저 들어가 봐. 먼저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이거 진짜 편하다니까. 따 따라라라 따라라라. 모기 들어가는데. 잘 들어와야 돼. 됐어. 힘들면 안 돼. 됐어? 어떻게 알락혀? 아니 오붓하고 좋잖아 사실. 따뜻하고 밖에 춥지. 저 에어컨 좀 켜봐요. 에어컨. 에어컨 켜려면 나가야 돼. 이거는 캠핑카요. 뭐요? 야 너 들어가면서 일단 모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으쌰. 이 새끼 앉으세요. 아 나 웃겨. 아니 이 좋은 데를 놔두고 어? 이 야 괜찮아 여기. 아이. 아 여기 좋아. 오붓해 이게. 이게 좋다고요? 어. 아, 들어와봐 일단. 와 진짜 탑차에서 뭐 하는 거야? 나 어때? 야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아니 잠깐만 신발이 문제가 아니고. 야 너 방에
뭐 집에 방에도 갈 때 신발 신고도 가냐? 신발을 벗고 들어야 될 거 아니요. 지금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아 진짜. 근데 나름 안락해요. 안락하지? 어때요? 소감이 들어오는 소감이. 여기를 보고 얘기해요. 여기 응? 여기 한번 찍어 좀. 지금 자세가 지금 이게 안락한 거예요? 엄마야, 엄마야. 이 자세가? 아 진짜. 아 진짜 여기 편해. 편해? 편합니까? 네, 편해요. 최우선 아저씨 편합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지금 대, 우리 건배 한번 해야지 그래도. 자, 집들이 왔어. 자, 축하합니다. 집들이 축하합니다. 아, 예. 머리 쪽으로 모기가 물릴 수 있어. 아, 모자 썼네 얘는. 야, 이거 운치 이제 얼마 운치 있어 이거? 여러분. 저는 멋진 캠핑카에서 잘 말하고 있는 시동키고 이상이 할머니 캠핑카 이런 캠핑카가 있을 수 없어 이런 완전히 여러분, 럭셔리야. 저는 멋있는 캠핑카에서 잘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탑차예요. 그것도 냉동 탑차. 야 떨어졌다 떨어지고 시작했다. 뭔가 하나씩 두 개씩. 아, 근데 에어컨이 있네, 이게. 에어컨이 있는 데요. 그럼요, 에어컨도 있고. 히타, 여기 히타. 아. 여기는 에어컨. 저 뒤에는 히타. 아. 아, 불가 붙는 거야, 불. 예, 네. 있죠. 인덕션. 야, 근데 어떻게. 야, 매트리스까지 갖고 올 생각을 다 했어요. 대박이다. 와. 매트리스를 탑차에다 신고 와중에. 왔어. 와, 그 와중에. 홍성의 표정이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아, 이게 홍성의 표정이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와,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지? 와, 진짜 대박이다, 너. 아, 이거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끝나버리는데. 저것도 못 하는가. 여기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캠핑카. 이쪽에 공간 있잖아. 싱크 장을로. 이쪽에. 웃지 말고 진짜로 싱크장 딱 하나 넣으면 끝이에요 그냥 여기는. 좌신이네 혼자서 그냥. 절대로 일어설 수는 없지 근데 기어나가야 기어나가고 이게 또 저탑이야. 네. 하이탑이 아니고 그래서 싱크장을 일자로 딱 깔아 그러면 하나씩 다 해먹을 수 있어. 올라올 때 기어 들어오고 누워서 먹고 앉아서 라면 끓여 먹고 어 다 자, 앉아서 해결하는 거 설 필요가 없네. 이 침대도 이것도 큰 거예요. 이 반토막 아니야 침대만큼 돼야 돼. 아니 반토막 돼야 돼. 자존심이 있지. 혼자 자야 되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옷을 못 갈아입겠네. 그건 이제 화장 옆에 화장실 누워서 갈아입어야 돼. 누워서. 누워서. 야 누워서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 누워서 가능하죠. 가능하지. 근데 남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야, 차 남들이 이제 오해를 하지. 차가 출렁출렁하니까. 아니 바지 어떻게 누워서 입어? 입어봤어요? 어? 안 입어보셨어요? 아니 바지 어떻게 일어서서 입어야지. 어. 아니죠. 누워 다 입어요. 원래 바지를? 예. 윗도리도 있는데요. 저는 차에서 바스까지 갈아입는데. 차에서는 되지, 앞자리에서. 아, 차 거기 자리 앉아가. 차는 이게 더 편해요. 누워서? 예, 네, 운전석보다 이게 더 편해요. 의자 안 해봤어요, 형님? 해봐 한번. 이 상황에서? 응. 벗고 입고? 어. 유튜브 각 나오겠어요? 완벽하지요. 19금으로. 어차피 19금이요. 몇 줄 입에 되는 순간 19금이요. 아니,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 네. 담배도 상관이 없어요. 어? 혐오스러운 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언어폭력 뭐. 인형아, 이 모기장이 제일 혐오스러워 지금. 이건 19금 나뇨. 이건 한 32금 돼야 되는 게 이게 얼마 혐오스러워 이거. 제가 봐도 혐오스러워요. 와 이거. 아 여기다가 피스 하나씩만 박아갖고. 아, 비가 세가 안 돼. 아니. 실리콘 바르면 되지. 형님 잘하잖아, 그 피스 받고 그다음 실리콘. 아니 이거 이게 실리콘가 안 되고 이게 자석이 아니라고 자석도 안 되고 뭔가를 해야겠어. 그래 실리콘 받고 하는 게 제일 낫겠다. 보리랑 같이. 실리콘 받고 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박으면 되잖아. 근데 한 달만 참아 이제 목이 없어. 겨울. 하긴 그러네요. 뭐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문도 안 열어. 추워서 그래. 네. 한 달 있으면 이제 잘하면 지식해서 죽지. 이제 이거 틀어야요. 이거. 에어컨이라며. 저 앞에 히터. 아 이거 히터. 이거 에어컨.
어? 여기 또 떨어졌다. 아, 움직이지 마라고, 씨. 아, 씨. 아, 완전 펠프가 없어. 아니, 여기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했대, 얘는. 난 했어. 여기도. 아. 이거 막 이렇게 딱 묶어주면. 했지? 된다니까? 와우. 어, 했잖아, 여기 했잖아, 봐. 되네. 여기 됐어. 대박. 아. 했어, 여기도. 대박. 어디 있어? 배도 왔네. 이제 알락해졌어. 아, 됐다. 여긴 어떻게 해? 형님, 너무 우울해 보여. 아? 아니, 허니 형님. 아까부터 계속 우울했어, 얘. 사진 봐라. 나는 일단 11시에 자러 갑니다. 저는 이제 좀 있다가. 아, 이제 자야지, 같이. 왜 그래요? 아유, 가야지. 아, 얘가 아니지, 친구가 이게. 이걸 갖고 왔는데, 매트를 갖고 왔는데. 아유, 같이 자야지. 이것도 인형 갖고 왔네. 에? 인형, 인형. 이거 1인용이에요, 이거! 아, 나름 2인용이요. 8호마에요, 8호마. 아니, 이게 어째서 이게 2인용이 돼? 아, 화면상으로는 2인용. 2인용이지. 아니. 맞아, 2인용 텐트 크게 딱 이만해, 이거. 바닥 면적이. 같이 자. 아니, 성원이가 밑에서 잔대, 이게. 아, 움직이지 못하고 딱 좋네, 이게. 아,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잔다고? 어, 여기서 잔대. 떨면서 잔대. 딱! 이게 어, 어깨 넓이네, 어깨 넓이. 어, 편하네, 오히려 이게. 딱, 어, 신경갈도 되고. 아, 근데 이게. 잠꼬대도 못하겠네. 아, 잠 잘 오겠다. 우리는 1박 다 할까? 응? 어? 배 한 번 알아볼까? 아, 떨어졌다. 아, 테이프 떨어졌네. 공사를 좀 잘해. 여기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못해, 이렇게 확실하게. 어설프게 하더라. 1박 깨도 되겠네. 배 많이 잤을 수 있겠다. 배 한번 알아볼까? 금열배 알아볼까 한번? 와, 비웅왕. 야. 이거 봐. 이거 오늘 줄 거야, 이게. 비웅왕. 200마리 됐다, 200마리. 오늘이요? 오늘 줄 거야. 9월 7일이잖아. 대박 났구만. 내가 오늘 가자 했잖아, 그래. 왜 취소한 거야, 루시오는. 루시오가 취소했어요. 루시오가 취소했어요. 원래 오늘이었거든, 우리 촬영이. 오전방 가야 되겠다. 원래 오늘 있단 말이야, 촬영이 오늘. 그니까. 오늘 안 나간다 하더라고, 장면이가. 뭐, 물색이 나빠가지고, 민물 유입이 많이 돼가지고, 고기 없다고. 응. 개뿔이 씨만큼 나왔는데. 겁나 나오구나, 씨. 아, 그렇었어, 씨. 딱 좋았는데, 그럼 오늘 딱 가서. 오늘 하고, 문어 내일 하고 딱 가서. 최고다. 바다는 알 수가 없어. 아, 나 문선장 진짜. 찍고 있었어? 네. 문선장 멋있더라고. 문선장이 최고지. 비영에서는 문선장이 최고야. 루시오가 최고야. 루시오를 따라갈 뼈가 없어. 아, 됐어요. 그냥 편집 안 할 거예요. 어, 씨. 몰랐네. 우와. 오늘 갔어야 돼, 그래. 괜찮아, 그래. 주위보다 하면 대박이라고. 아, 왜 안 나가냐고, 씨. 왜 안 나가가지고, 씨. 루시오가 최고야. 루시오가 최고야. 루시오가 생각하는 게 있겠지. 루시지. 그래. 루시오가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 내일 문어가잖아요. 아, 오전에 문어, 오후에 조금일 수도 있지. 아, 그럴 것 같아. 열심히 일하네. 열심히 일 안 하거든. 아, 하나 먹고 가야 되겠다. 아. 맞다, 가방 가져와야 돼. 왜? 네. 네? 그걸 마스크랑 다 들어야 돼. 아유. 진짜. 아유. 30초. 아. 와, 배 봐라. 이 많은 배가 다 쭈꾸미 나가는데, 우린 문으로 가는 겨. 아, 이게요. 아. 저 문씨 목소리 아니야, 저거? 루시 목소리라니까. 아.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예. 네. 아, 이쪽 가야 돼? 오늘 목표량. 목표량, 난 쭈꾸미 할게요. 아, 쭈꾸미 한다고? 어, 내가 마르스 1등이야, 배에서. 아, 어, 원래 출전은 문어잖아요. 오늘 출전된 문어인데? 네. 쭈꾸미 할게요. 이쪽. 이리로 어디서 내려가? 네, 일로 내려가면 돼요. 일로? 예. 네. 에, 그로 내려가도 돼요. 아. 뛰어내려도 되고.
아니 난 다 낚시 가는데 난 이거 카메라 들고 뭐 하는 거야? 아 가지도 않으면서 간다고. 와 낚시가 나왔네. 잘 갔다 와요. 바이바이. 예. 바이바이. 망클. 망클 가. 다녀와요. 다녀오세요.